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한정혜 위원장님, 평소 많이 존경하고 날이 갈수록 더 관료도 쌓이고 더 아름다워지셔서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현숙 위원님. 이만큼 성과를 반드시 내야 됩니다. 성과 고생해 주신 우리 장관님 그리고 또 관련 공직자분들께 감사 말씀을 이 자리에 빌어서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질병관리본부 승격 과정에서 잡음이 좀 있었잖아요. 제일 큰 이유가 뭔지 한 두 개 정도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희들 내부적으로 잡음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최근에 일선 현장에서 다음은 이렇게 돌아가니까요. 이렇게 돌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저 한정혜 위원장님, 날이 갈수록 더 관료도 쌓이고 더 아름다워지셔서 잘 모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뢰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서로 위원님들 간에 얘기를 하시는데 외모와 관련된 것을 얘기하거나 하는 것은 안 하시는 것으로 저희 상임위에서 배려하고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정말 고생들 많습니다. 네. 우리 권준호 원장님은 얼굴이 반쪽이 되셔가지고 저희까지 괴롭힌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얼굴이 반쪽이 되셔가지고 저희까지 괴롭힌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대급자나 중소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논의하고 결정하는... 네,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당장 증세를 하자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어떤 지침이 내려간 것인지 궁금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그런 예산들은 경기 활성화를 위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되고 저희가. 예, 장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정 의원님보다 10배는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초선 의원 첫 질인데 신상정 의원의 10배 잘했다고 제가 평가합니다. 아, 왜 웃으세요? 정확한 평가인데. 네, 다음은 김경엽 의원님. 제가 시간을 좀 벌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첫 질의인데 유원식 의원님과 이광재 의원님 사이에서 순서상 발언을 하게 돼서 굉장히 부담이 큽니다. 정부의 입장으로서 2차, 3차 재난지원금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부총리님께서도 소비진작 효과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를 저희가...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게 그렇게 말씀하셔갖고 오늘 저 언론인들이 주목을 다른 데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장영 의원은 뭐 심상정 대표보다 10배 잘하고 우원식 대표보다 10배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것만 기사 나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